안녕하십니까.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농협중앙의 미래경쟁연구소의 최희원 팀장입니다. 앞서 그 농식품부 그 담당 과장님이 그 제도적인 측면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. 그래서 저는 예. 개요 부분에서 그 조직과 그 제도적인 측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한국 농협이 발전해 온 역사와 그리고 한국 농협의 특징 그리고 시사점 순으로 그렇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요인데요. 자, 먼저 농협법 1조 그 한국은 그 한국 농협은 그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요. 그 아까 농식품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농협법 1조에 그 한국 농협의 그 존립 근거가 그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한국 농협은 그 농업인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지위 향상을 그 협동 조직을 통해서 그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고 하면 그 근기가 그 마련되어 있고요. 그 농협법 1조의 내용은 사실상 ICA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의 정의가 잘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농업, 그 우리 한국 농협은 그 농협법에 의해서 1961년 8월 15일 날 그 설립이 되었는데요. 그 이전에는 그 한국 그 농업은행과 그 그냥 그 경제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농업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그 통합하여 그 발족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의 지배구조인데요. 그 농업인이 한 230만의 그 농업인 조합원이 그 지역농축협 그리고 멤버쿱의 출자를 하게 되고요. 이러한 또 그 지역회원농협이 중앙에 출자하는 이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앙에는 지역농축협에 그 지역농협의 회원농협에 그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지역 그 우리 회원농협은 또 조합원들에게 이용급 배당과 출자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사실상 그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그 중앙에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한국 농협의 그 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. 그 교육 지원 사업과 그리고 유통, 농산물 유통, 그 축산물 유통, 그리고 금융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자세한 내용은 앞부분의 정책 부분에서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한국 농협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. 그 지금 금융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지역, 그리고 이제 회원 농협에서 그 금융을 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그리고 상업금융, 그 은행금융과 보험, 그리고 증권투자 같은 상업금융과 협동조합금융을 동시에 겸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그 한국 농협의 그 운영 구조인데요. 농협 중앙회를 정점으로 하여 그 현재 그 농협 그 경제 지주와 농협 금융 지주 그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농협 경제 지주는 그 밑에 뭐 많은 그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. 금융 지주 또한 그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 지주와 금융 지주의 자회사들은 금융지주, 경제지주에 이런 배당을 하게 되고요. 수익이 나면. 그리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에 그 명칭 사용료와 그리고 배당금을 이렇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. 실제로 지금 2012년 이후에 그 한국농협은 그 판매사업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 초록색 부분이 보시면은 그 경제사업, 그 농산물, 축산물 유통을 하는 그 부분의 지주 체제이고요. 파란색 부분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그 지주의 형태입니다. 그 보시면은 그 사실상 경제지주가 쪽에 왼쪽 초록색 부분이 계열사들이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. 그 사실상 농업의 그 생산부터 그 판매 소비까지 그 농업의 가치 사슬상 그 투입부터 산출까지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, 한국 농협의 성과이고요.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한국 농협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역사적인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국 농협이 쭉 어떤 조직의 변화가 이렇게 1961년 설립 이후에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.
가장 먼저 61년도에 농협 설립된 이후 각 한 10년 단위로 커다란 어떤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. 그 70년대에는 한 1974년도에 그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소규모의 이동조합들이 큰 그 읍면 단위의 그 약간 규모화된 그런 협동조합으로 그 통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80년도, 81년에는 그 기존의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. 그 1988년도에는 그 농협중앙회장과 지역농축협 그 조합장들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1994년부터는 그 한국농협의 신경분리 문제가 좀 대두되었는데요. 그 94년, 95년부터는 그 각 사업부문별 책임 경영 체제가 도입이 됩니다. 그리고 2000년대, 그리고 2000년도에는 또 그 우리 한국이 1997년도에 그 외환위기 이후에 산업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그 농축 인삼비 통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쭉 있다가 2012년도, 10년도, 12년도에는 그 한국농업 판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구조 개편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그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 한국농협이 어떤 사업 측면에서 어떤 커다란 역할들을 해왔는데요. 그 간략하게 시대적으로 보자면 1960년대에는 그 식량 증산에 농협이 큰 이익을 담당하였습니다. 그리고 1970년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요. 1970년도에 상호금융을 도입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물자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전국가적으로 시작되는 새마을운동에 농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시기에 1970년대는 우리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였지만 또 농협도 이 시기에 가장 크게 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1980년대에는 그 단계가 2단계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1980년부터는 그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때 농협은 그 농업 기계화 사업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였고요. 그 1990년대에는 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는데요. 그 당시에는 농산물 유통 혁신에 그 이익을 담당하게 됩니다. 그 2000년대에는 그 도농과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많이 추진하게 되고요. 그 2010년대에는 그 판매 사업 경쟁의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농협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1960년대인데요. 1961년에 농협이 발족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세 단계 조직이었습니다. 그 이동조합과 그리고 군조합, 농협 중앙회 이렇게 3단계 조직이었는데요. 이 당시 국가의 가장 큰 그 정책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식량 증산이었습니다. 그 농협은 이 당시부터 정책 사업을 대행하게 되는데요. 비료, 그리고 농약이라든지 농자재 사업, 그리고 영농 지도, 생산에 관계된 지도 사업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식량 증산 운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그 결과 한 75년도에는 쌀과 이런 부분에서 주곡 부분이 거의 작업을 달성하게 됩니다. 이런 식량 증산은 그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론입니다. 자, 70년대인데요. 70년대에는 우리 지역 농협이 많이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. 그 당시는 마을 단위, 조그만한 마을 단위 소규모로 한 거의 2만 개에 가까운 그 협동조합들이, 농협들이 있었는데요. 이게 읍면 단위, 좀 더 큰 단위의 행정 단위 기준으로 그 한 읍면에 한 농협으로 이게 통폐합을 하게 되는데 한 1,500여 개 수준으로 이 규모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때부터 그 농협은 그 단위 농협이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. 그 협동조합 운동, 농협 운동, 농협 발전, 그 소득 증대의 기본이 되는 단위가 우리 협동조합 농협이라는 의미에서 단위 농협이라는 프라이머리라는 이런 용어를 그때 도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.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. 가장 먼저 이 당시 70년대에는 상호금융을 통한 농촌 고리채 해소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호금융은 농협이 발전하는 데는 가장 큰 좀 성장 엔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. 69년에 150개 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이후 76년에는 전국의 농협에서 다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 1971년도에 상호금융 금리와 그 사채 고리채와의 금리 차이가 한 26% 정도 났는데요.
표에 보시듯이 90년도에는 한 7% 수준으로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. 그 농협이 이 시기에 자체 사업으로 생활물자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요. 그 농협이 주도를 해서 그 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1970년에 이게 그 최초로 개점한 이후 한 74년도까지 한 700개 정도가 확산이 되는데요. 실제로 농협연세점은 그 다른 소매점보다 가격이 한 15% 정도 더 저렴하였고요. 농협연세점이 들어간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가격 형성이 기존의 그 영리 상인들이 비싸게 받던 걸 그렇게 받지 못하고 7.7% 넘게 이렇게 저렴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새마을 운동인데요. 범국민적으로, 범국가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의 농협이 여기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시대별로 보면 새마을 운동이 시작할 때부터 농협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. 새마을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새마을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는데요. 농협이 그때 농협, 지금 농협대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74년도에는 각 읍면 단위에 새마을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마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. 그 1977년도부터는 새마을 운동이 소득 향상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. 이때 농협이 그러니까 그 지역 읍면 단위의 단위조합 중심으로 해서 그 소득 증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1980년도인데요. 1980년은 그 농협의 어떤 역사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. 그 가장 큰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그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 조직으로 바뀌었고요. 그리고 농협의 민주화가 민주화가 이뤄진 시기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조직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뀐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. 내부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좀 80년도부터는 교통도 발달하고 어떤 상업농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그래 기존의 3단계 조직이었던 군농협이나 중앙에서 하던 업무와 그리고 읍면 단위의 단위조합에서 하던 업무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뭐 2단계로 이게 개편이 되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1988년도에는 그 농협중앙회장과 그리고 지역 농협조합장들을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이때가 1980년대를 농협민주화 1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1980년도에는 사실상 농촌 인구가 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. 그 농협은 그 이 시기에 그 농협 기계 사업을 상당히 많이 상당히 좀 추진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특히 그 우리 한국 농협은 그래도 뭐 소농 부족이기 때문에 그 농기계를 한 농가가 좀 그 사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 많은 구조였고요. 그래서 농기계 공동 이용 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농기구 서비스 센터 그 고장이 나면 수리해주고 뭐 이런 해주는 서비스 센터를 운영했고요. 그 농업 기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또 거기에 따른 기름 유류 사업도 자연히 발달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80년대에는 그 판매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대도시에서는 그 좀 대형 슈퍼마켓이 등장하게 되고요. 정부에서도 이 당시에 80년대부터는 도매 시장을 전국적으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. 그 농협은 이때 그때 산지와 소비지에서 똑같이 판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. 그 이때부터 농협이 그 농가를 사실 산지 쪽에서부터 조직화하는 것을 좀 강화를 하게 됩니다. 아, 그리고 그 산지에서부터 어떤 집화장을 만들어서 어떤 그 상인과의 그 거래를 할 때 교섭력을 높이려고 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소비지 지역에서는 많은 그 농협 슈퍼마켓을 설립하게 되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1990년대인데요. 1990년대를 그 94년부터를 농협 민주화 2기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이때 93년도에 그 농업 발전위원회인가 뭐 계획위원회인가 만들어졌었는데요. 그에서 논의를 거쳐서 농협법이 좀 개정을 하게 됩니다.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농협 중앙회장의 자격을 그 조합은 그 농업인 조합원으로 한정하게 되고요. 그리고 농협 중앙의 이사 중
그리고 조합장이 그 지역 농협의 조합장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금융과 유통 뭐 이런 쪽에 그 책임 경영 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. 아, 그리고 그 90년도에는 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많이 좀 이루어졌는데요. 이 당시 농협은 그 산지와 그 소비지에서의 이런 유통 단계를 상당히 줄임으로써 그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까지 좀 증가시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기존의 유통 단계가 5단계에서 6단계였는데요. 한 2단계, 3단계로 줄임으로써 많은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리고 2000년도인데요. 2000년대에는 그 농협, 축협, 그 인삼 협동조합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. 이게 그 통합 농협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. 이게 조직 측면에서 가장 큰 좀 뭐 그런 변화였고요. 그리고 2001년도에 예, 그 조합, 그 지역조합 구조 개선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. 그래 이 시기 2002년도 2010년까지 한 300여 개 협동 그 지역 농축협들에 대해서 구조 개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 그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농 지역조합들이 그 자본 건전성 굉장히 건전성이 이 시기에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. 자, 예, 그리고 5분 남았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2년도 이후에 그 변화된 모습은 아까 그 농정 정책 방향에서 한번 참고하시고요. 자, 그러면 한국 농협의 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 아까도 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 한국 농협은 정부 주도에서 그리고 그 탑다운 형식으로 분명히 그 조직된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이후에 어떤 그 비약적인 발전기를 거쳐서 그리고 그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그 상향식으로 보트만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좀 기존의 농협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요. 그래서 관제조합 아니냐, 공공조합이냐라는 의미가 많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그 1960년대 그 당시의 사정을 그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 방식 자체가 뭐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피했다. 그리고 정당한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당시 그 사실상 농업인들이 그 협동조합을 결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요. 그리고 농촌이 극도로 피폐해 있었고 식량 부족의 상황에서는 그 기존의 어떤 그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뭐 농촌이 발전한다라는 기대할 수 없었고요. 또 그 이전에 그 농협과 농업은행이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에서 그게 한 십몇 년은 광복에 의해 한 17,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출범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함으로 해서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한국 농협은 그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러니까 종합 농업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종합 농업 형식이 과연 전문 농업 형식이 좋으냐, 종합 농업 형식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종합 농업의 장점을 보자면 일단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조합원 입장에서 보자면 그 특히 농촌 지역에는 인프라나 사회 인프라라든지 다른 문화적인 인프라라든지 많이 부족한데요. 그 조합은 농민 입장에서 보자면 그 농업에 가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큰 장점이고요. 사실상 농협이 종합적인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영농뿐만 아니라 그 농민들의 가게 생활까지 전부 다 그게 아우르는 이런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 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농협은 지금 현재도 그 정부 정책 사업을 많이 대행하고 있는데요. 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부 차원과 그리고 농협 차원, 농민 차원에서 상당히 다 상생하는 그런 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농협과 이게 정책 파트너스를 함으로 해서 기존의 뭐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뭐 별도의 인력, 고용 없이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요. 농협 입장에서는 그 정책, 정부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물량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은 조합원들이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구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단계 조직이고요.
뭐 이것은 앞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합동 한국 농협이 발전의 과정 중에 어떤 특징을 그 어떤 그러면 개도국에 적용할 어떤 함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표를 그려놨는데요. 한국은 조직 구조는 중앙에 현재의 두 단계 조직으로서 상당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화를 추구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4번 종합농협을 종합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가졌고요. 그리고 실제로 좀 한 가지 또 특징은 조합금융과 사업금융을 같이 함으로써 이것을 수익원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많은 공조체제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특히 그 조직 구조 차원에서 그 2단계 조직은 유럽에서는 80년대 후반, 그 일본에서는 9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런 그 구조가 기능 효율성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발표하시는 박승재 교수님이 대표 그 필자로 쓰신 그 밑에 보면 출처가 있는데요. 이 책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국 농협에 대한 발전의 과정을 보자면요. 맨 처음에는 그 정부 정책 사업을 어떤 동력을 삼아서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. 그리고 그 어떤 그 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조직의 규모와 그리고 조합원의 규모화를 이루었습니다. 이것이 한국농협이 설립된 이후에 규모화까지 가는데 한 14~15년 정도 걸렸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규모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한국농협은 먼저 조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 참여를 이끌어냈고요.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. 그리고 사실상 그 지역의 회원조합이 규모화가 된 이후에 기존에 그 중앙회나 군동협에서 했던 주요 사업과 자체 사업을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그 성장의 동력을 찾게 되었고요. 이런 경쟁이 안정화되고 조합원들이 참여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어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다. 이렇게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